안녕하세요, 형님들. 안녕. 가인이가 자기 친한 아줌마들이 있어. 풀빌라 무슨 거기 간다 하대요. 그래서 내가 레오는 레오를 데리고 간대. 고생했잖아 하면 쉬어라 하면서 하대. 하루 자유를 줄 테니까 같이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에 하루 있어라.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, 여러분들. 오후 8시 14분에 이 집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방송하는 게 존나 오래간만이에요, 여러분들. 나 이게 정말 레오가 태어나고 처음,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, 여러분들. 가인아! 레오야! 가인이랑 레오가 없어서 외롭습니다. 아, 뭐하지? 나는 사실 집에 내 혼자 있으면 TV를 보고 싶거든요, 여러분들. 근데 TV가 아니라 집이 없어요. TV가 없어서 좀 그렇고, TV 벅 보면서 소맥 벅 당기면서 영화 그냥 개 크게 틀어놓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하니까 일단 오늘 소맥이야. 왜냐하면 자유의 날은 이 목넘김이 있어야 되거든. 바로 소맥이야. 형, 나 전화 한번 돌려볼게. 어이구, 희재야! 내가 어? 아니, 술 먹고 있어? 우리 오후 2시 반부터 먹고 있다, 이게 왜? 그럼 형은 한잔 못 먹겠네. 대구에 술 먹을 사람 추천 좀. 내 밖에 없지, 편의점에서. 아니, 네 말고, 니는 지금 술 취했잖아. 아니, 니는 술이 지금 취해 있으니까 술 먹을 사람 추천 좀. 좋은 사람. 어. 왜 오지? 햄버기가 술을 못 먹으면 내가 만날 사람이 없는데? 방송에 나올 수 있으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문찬이가 그 술을 안 먹어요, 형님들. 여보세요? 아, 기훈아. 상우야. 어? 니 어디고? 아, 대전인데? 어? 니 왜 대전이냐? 회식했어, 이제 끝났어. 술 많이 먹었어? 풀플레이 하이버나 끝냈다. 그럼 이제 슬슬 또 뭔가 갈증 나면서 좀 고발 받겠네. 무슨 일이야? 대구 올래? 그건 힘들 것 같아. 아니, 대전에서 대구까지 한 시간 반이 뭔데? 내가 한 시간만 고민하다 거절해도 될까? 어? 케이 오겠냐 이씨. 강남 벗어나는 거 기피하는 사람인데 케이 물어나 보자고. 오케이. 그 형님 지금 더 케이 아니고 지금 동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. 예?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조카 게시발로만라고 하지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아니 나 그럼 딱 바로 본론만 얘기할게요. 혹시 대구에서 술 한잔 하실 생각 있음? 언제? 지금. 레오 친구라도 불러요. 어? 게스트 뒤에 있노? 잠이 오나? 농구 종이 많이 많은데 티라노사우루스예요. 농구 술 한잔 할래? 게임에는 물래? 자신 있어 불러온나? 일로와 게임 일로와 게임이 자신 있구나. 아, 맥주가 없네. 게스트 보고 사오라고요? 잠시만요. 근데 소주 3병에 피처 2병 사줄 수 있음? 안녕? 자는 척하는 거임? 오늘 쌍수했어? 참이슬 이거 알죠? 640ml. 이게 청소하기 편하거든. 이거 하면 이제 6병. 성민이 오늘 자유라서 집에 선수한다. 뭐 한잔 물래? 쉬기야. 니 뭐 와이프도 꽉 차피 살아갖고 뭐 허락받을 수 있겠나? 쉬기야. 니네 누가 해야 되나? 야, 어떻게 떠봐? 잘 챙겼고. 대충이야. 나 대충 잘 못해. 분리수거한 거 아닙니다. 그냥 방금 음식 못 쓰는 거 넣었어요. 아, 프리덤. 자, 여러분들 가슴 문제에 대해서 주먹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야!
야, 좋다. 안 두고 올게요. 얼거 해갖고 당면 넣으면 그냥 끝납니다. 촉촉하이 미야야. 아, 우와 우와. 와, 아, 근데 진짜 좋다. 집에서 이렇게 소리 치면서 술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총각님들은 모를 끼야.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. 여기 펜션 놀러 먹었다. 여보세요? 야. 예. 미리 뭐 불타는 척 울었어? 나 존나 울었어. 아 그래? 울고 있어? 이건 뭐지? 이건 안 울었으면 거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싶은데. 나는 끄끄끄리면서 끄끄 끄끄리 끄끄끼가 이렇게 하면서 울었어. 동료가 부른다. 어? 야 지금 누구지? 뭐 새로운 동료인가? 그렇겠는데. 씨발 고이메리오네. 와. 그래서 충격 먹었는데, 근데 내려오자마자 빠개이면서 에? 널 뭐 거기까지 못해줘서 미안해 간대. 어, 놀러갔노? 이발시. 써니오는 정이 별로 없어요. 사실 저는 써니는 히스토리가 없잖아. 히스토리 말했지? 추억이 중요하다고. 어, 전막 계속 또 나오네. 계속. 아, 싸가지 존나 없다, 진짜. 엄마, 아니, 뭐, 여분이 뭐 해줄 것 같아. 내가 사료도 사고, 배변패드도 내가 사고, 간식 다 내 돈이지.